나 완전히 집 나왔어. 뭐라고요? 나 좀 재워줄래? 진짜 집 나왔어요? 야단치지 마. 평생 야단 맞는 기분으로 사는데. 그니까 집을 나오면 어떡해요. 끝까지 재워준다 말은 안 하지. 왜? 때리게? 앉았냐? 넌 왜 앉았냐? 어디가? 어? 사모님! 너 씨! 아줌마! 아줌마! 인성아! 벌써 다 자는 거야? 갔어. 너 진짜 안 갈 거야? 어. 넌 왜 숙제를 여기서 하냐? 엄마 주무셔야 하니까. 불 켜져 있으면 깜짝깜짝 일어나셔. 아침인 줄 알고. 못 해놨다, 여기. 알려줘도 난리야. 집에서 말 걸지 말랬지? 혼잣말 한 거야. 대답을 하지 마, 그럼. 아깐 왜 그냥 도망갔냐? 채용도 때문에? 너 때문에. 대답하지 말라고. 앞으로 나 알바하는데 오지 마. 왜? 앞으로 채영도가 오겠대? 나 가기 전에 둘이 뭔 얘기했냐? 이상한 너랑 몇 개? 그 같은데 오늘 촬영은 접죠? 어머나 우리? 일주일 전에도 봤잖아요. 우리 호텔 엘리베이터에서. 아빠 만나러 왔다면서요? 아 뭐야? 비밀로 하기로 해놓고. 근데 오빠 오늘 무슨 날이야? 뭐 촬영해요? 최 대표님 손님 오신 것 같은데 오늘 촬영은 접죠? 웃어지지가 않을 것 같네. 같이 가. 너 반칙도 경기의 일부다. 중요한 건 승패다. 어떻게든 이겨라. 되게 감명받았거든요. 사람들은 이제 제가 방금 이긴 것만 기억하겠죠? 너 오늘 좀 멋있더라? 니네 아빠 뒷감당은 어떡하려고? 뒷감당 생각하면 아무것도 못해. 어쨌든 빚졌네. 빚이야 갚으면 되고. 내가 달라는 거 줘야지. 뭐가 갖고 싶은데?
진짜 줄 거야? 뭐냐고? 너 차은상 세관 신고서 갖고 있지? 뭐? 그게 갖고 싶어. 그게 왜 갖고 싶은데? 너 정말 차은상이랑 뭐 있어? 그날 호텔은 왜 둘이 있었던 건데? 그거야 네가 알 거 없고 내일 학교로 갖고 와라. 고. 김태훈이 차은상 좋아한대. 나한테 와서 고백하더라. 그건 해결 못해줘? 그럼 넌 뭐 해줄 건데? 이번엔 네가 줄 수 없는 게 갖고 싶을 수도 있어. 해결하고 말해. 약속했다. 죽어 진짜? 아 진짜 아파. 아 그러게 밑 어디? 아 거기 어 좀 더 밑에 거기 아 이쪽인가? 한 대 더 맞을래? 애들 Thank you.